현존하는 유일한 숭례문 목판과 25년 전 사라진 조선시대 세계지도 등 123점의 문화재가 수사를 통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문화재 사범 단속과 도난 수사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경찰과 문화재청이 공조 수사를 벌여 도난당한 문화재 123점을 회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물 1008호 만국전도는 함양박씨 문중이 소장하고 있다가 25년 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만국전도가 작물인 것을 알고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벽지에 몰래 숨긴 5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만국전도는 조선시대 관에서 제작한 세계지도와 달리 개인이 필사한 것으로 당시 지식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이 세계 지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5대양, 6대륙이 그려져 있고요. 바다와 육지를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구분해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국전도를 바탕으로 그린 세계 지도 계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그 민간에서 필사된, 그리고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알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양녕대군의 친필 숭례문과 한씨 후 적벽부 목판 6점을 숨겨온 70대 B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경기도 양평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 목판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양녕대군 친필 목판이 늦게나마 찾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매우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보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양녕대군의 숭례문 목판은 현존하는 유일한 목판으로 지난 2008년 10월 전남 담양 몽환각에서 도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몽환각 목판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숭례문 보관 당시 현판 서체를 더 치밀하게 고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숭례문을 복원할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 분석과 인문학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이제 서체 분석을 위한 직접적인 자료가 지덕사의 탑본 자료가 유일했습니다. 지금 숭례문에 걸려 있는 현판에 물론 탑본을 통해서 중각을 한 거지만, 그 중각된 유일한 목판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일부 문화재가 돌아왔지만 아직도 12점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도난당한 뒤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되찾기 위해 투입되는 경찰 수사 인력과 문화재청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또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적절하게 활용도 하면서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은 오히려 더 훼손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문화재 사범 단속반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난된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재청 전문 인력은 단두 명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